양이 작은데도 다 조금씩 조금씩 다 갖다 놨네요, 그죠? 버섯도 있고. 이것도 될까요? 네. 그거 얼마예요? 4.6인데. 아마 4kg 계산할 것 같아. 4.3. 4.3을 하면 되겠네요. 4월 11일째. 이성조. 뭐, 그렇게 크게 써야 돼요? 4.6으로 해놨거든요. 네, 4.6 그냥 그대로 해놔요. 어차피 자기들 다 또 다시 하니까. 그래. 근데 오늘 그래도 좀 땄다. 네. 말 이름을 쓰는 줄 혹시 동명이인이 있을까 봐,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다 놨다 놔요. 조그만한 거 거기다 갖다 놔야죠. 우리도 응계도 이번에 했죠? 예. 응계도 한번 달아봐요. 응계. 0.9, 거의 한 900g 해놓을까? 900g. 2.5. 2kg 계산하겠네. 요거 버섯. 우리 나물 다 내놨어요? 진공, 공선생. 우리 저기 뭐야 드릅하고 해가지고 뭐 좀 뭐 과일금을 좀 예 과일감을 좀 벌어야죠. 벌었어요? 뭐 모르겠어요. 좀 잘 나올란가 오늘 내 느낌. 왜 될지 모르겠네 시세가. 얼굴 맞는데? 맞죠. 좀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산에 나와서 약초 캐는 거 보여드리네요. 아, 근래 두릅하고 고사리 캐서 이제 농협에 이제 경매장에 내고요. 이제 과일 녹즙 이제 녹즙으로만 마시다가 과일을 이제 첨가했는데 봄 되니까 조금 더 그 같이 봄 기운을 좋게 하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많이 캤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뭐를 캤냐면 이거는 쓴바귀 지금 딱 맛있을 때 쓴바귀 하고요 취나물 네, 이거가 이걸 어떻게 먹을지 이게 더덕인데 더덕이 조금 많아요 요렇게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더덕이고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이거는 비비추라고 이거는 장국 끓일 때 많이 먹는데 비비추하고 여기도 두둑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있고 이게 달래 있고 질레순도 생으로 먹으려고요 뭐 제피 하고 뭐 이거 직순이고요. 그리고 취나물 집 나왔고 이렇게 해서 야채들을 많이 뜯어왔는데 제가 그 장을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식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야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장 있잖아 장 꽃 콩을 삶아가지고 콩을 이제 적당히 삶아가지고, 그거를 좀 찌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금 이제 천일염이나 죽염소금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더라고요, 이거를. 아주 이제 단순하게 먹는 방법인데, 이제 거의 프라나로 이제 가기 위해서 시작된 여정 속에서, 이제 몸의 단계, 마지막, 완전한 자연으로 되는 몸.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완전하게 그 자연의 그런 것들만 흡수하면서, 더 이상의 이제 모든 식사는 원치 않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는데요. 쟤는 오늘 항상 제가 그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한테 필요한 양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제 요거는 즙을 좀 짜서, 일부는 즙을 짜고요. 그리고 이제 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22년 지금 4월 달 중순에 와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힘든 여정 속에서, 이제 확고하게, 이게 이제 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가야겠구나. 더 이상 세상에서 원하는 일반 식사를 이제는 원하지 않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간혹 가다가 여행하다가 진짜 정말 생각이 날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그릇 먹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매혹이 돼서 빠져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KBS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게 수행하다 갈까,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불생불멸을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태어나지도 않았고 불멸, 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나는 50이니까 늙어서 이제 50대로 늙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그전에 했고, 뭐 자연스럽게 예쁘게 늙는 것은 아주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 요즘 뭐야, 만 나이로 해갖고 뭐 한두 살씩 나이가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요것을 기점으로 나는 더 이상, 늙지 않고,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그 길로 다시 가야겠구나 하는 확실한 그런 게 생겼습니다. 요번에 이런 거, 뭐, 일하고, 뭐, 고사리 끊고 드롭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우리 공선생과 같이 조금 과일값을 벌기 위해서 조금 노동을 했는데, 이제, 경매가 내일로 이제 마치니까, 오늘 특별히 이거를 좀, 이 공선생한테 이게 씻으라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맛있게 먹고, 이 활기찬 봄을, 여름을 이제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프라나 에너지가 더 많이 오니까, 배고픔도 사라졌고 이러니까, 이제 오늘 좀 힘을 내서, 이 향만 맡아도 그냥 기운이 빵빵 솟는 것 같아요. 많이 캐서. 누구 한 사람만 뭐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맞다! 우리 집에 저번에 7일 단식을 하고 가신 분이 계셔요.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스님, 한번 일주일만 또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단식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 요번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한테 요거 잘 보관해 놨다가 맛있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한끼 드시고, 내일부터 단식하는 거 아시죠? 네. 더덕건배? 어이구, 얼굴 맑아졌다, 보살님. 아주 좋아졌다. 오늘 보살님을 위해서 특별히 감자찌고, 이게 달랭이하고, 아까 제피, 그 다음에 드릅, 간장, 이거 된장에다 조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일. 이건 된장이 뭐 들어가는 거예요? 생된장. 생된장에다가, 갈아가지고, 그리고 과일 좀 야채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먼저 오시는 분이 이건 차지하는 거라서 드리고 그분 하나 드리고 나두개 먹고 공 선생 두개 주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내서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시 또 열심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시는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잘 계시냐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저희들이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침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 그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세상에 나도 살아있다라고 또 알렸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출연하긴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자 이런 생각으로 아주 조용조용 아주 조용조용히 자연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요번에는 우리 단식 환자분 영상 올려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주 단식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왔다 가셨는데 영상을 좀 지금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만 영상 원하면 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연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동에서 묘유였습니다. "진공 선생, 아이고, 이거 남을 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러네. 이거 먹으려고 더덕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봐봐요. 아, 좋네, 저기.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더덕이? 그 내가 보살님 이번에 단식하러 오면 드리려고 그두 개는 다시 묻어놨어요. 오시면은 단식하기 전 힘내서 단식하시라고. 예. 그 남을 줘요? 또 요번에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내가 좀 나무를 좀 해왔어요. 그만 해도 되는데 데쳐야 되니까. 데쳐서 씻어야 되니까. 그냥 됐어요. 주세요. 그거만 한번더 헹구면 돼.
선생, 컨디션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갖고 갈게요. 도둑 먹을 거예요? 예. 어떻게 먹고 싶어요? 모르겠네. 왜 먹을지. 접자도 되고. 예. 아, 접을 닦아야. 접자도 예. 되고 아니면은 그거 우리 장 있잖아. 장에다 해갖고 살짝 찍어 먹지 뭐. 예. 그래서 두 개를 나누지. 껍질은 예. 껍질은 껍질하고 그거는 접자는 내 넣고. 예. 오래된 거야, 이거 도덕이. 봐봐, 이렇게 봐. 이게 꽤 오래된, 오래 사는 애들이라. 다 예. 7년 근 이상이라. 10년 넘었을걸? 아유, 그래요? 저 기도범 알잖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1, 2년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예. 집도 예. 짜고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오래된 애들 너무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구석에 쳐박아가지고. 그래서 잡아먹힐 때, 후회하겠어. 도둑이 잡아먹혔어. 예.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둑 오래 살았어. 어? 도둑 오래 살았으니까, 예. 이제 가야지. 의식 속으로 들어가야지, 전체 의식 속으로. 씻어 오세요. 예. 그러세요. 그 단식하러 오시는 분이 어디 계시는 분이시죠? 저기 부산에 우리 그 구독자님인데요. 예. 저번에 왔다 가신 분 아닌가? 예, 맞아요. 그때 일주일 단식하고 가셨죠? 예.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오시네? 예. 이번에 한 번 더 단식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요. 아, 그래. 그때 예. 우리 이분이 오셔갖고 한 7kg인가 8kg 뺐을 건데. 예.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7일간 예.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단식 환자분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들이 영상을 안 올리고 조용히 있었는데 이번에 이분은 또 한 달 걸로 또 바로 들어오시니까 예. 몸 상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예. 어디로 오신다 하던가요? 저기 하동의 기차역으로 예. 역으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모시러 가야 되겠네. 예. 시간은? 1시 5분에 도착돼 있거든. 그 출발하죠. 아, 출발할까요? 예. 그렇지. 그때 우리가 그 거의 하루에 한 1kg 정도씩 빠졌었던 것 같은데 예. 그분은 워낙에 부지런하시고 예. 단식을 처음 하셨는데 이틀 3일째도 막 밖에 나가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일도 하고 예. 그때 약조도 캐러 가고 막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그분이 예. 아, 스님, 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답답하다고 뭘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겸사겸사 온다 그러시던데 예. 뭘 같이 좀 할까요? 뭐 약초도 캐고요. 뭐 다양하게 활동하죠. 공선생은 뭐 하실 건데? 저는 가만히 있어야지. 빈둥빈둥 놀 거라? 예. 그럼 나랑 우리 이분하고 열심히 또 예. 나는 이번에 그거 할 생각이요. 사실은 조금 그동안 커피를 좀 마셨었거든요. 원두 커피를. 예. 근데 그때 녹즙식 하면서 원두 있던 원두까지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커피 대신 녹차를 좀 마시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녹차를 따가지고 같이 좀 만들까 싶어서. 예. 간단하게 냄비에다가 예. 조금 볶아가지고 비벼가지고 적당하게 예. 그래서 맛있게 팍 먹고 싶어요.